네, 시작하세요. 네,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흔히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모두가 자기관리를 하게 됩니다. 뭐 그 분야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패션, 언행, 금수습관, 혹은 뭐 외모관리 또는 헤어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는데, 그중에서 일단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패션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? 일단은 사람들끼리 마주 볼 때 옷차림 그걸 주로 보게 되죠. 물론 얼굴도 주로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이 확실히 들어오죠. 들어오는데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 봄이나 그 지금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, 상황에 맞게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안 주고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, 그것도 그 좋은 인상을 주는 일단 대표적인 예죠. 그리고 두 번째, 의식주 중에서 의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얼굴의 완성은 패션이다.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떴던 자료죠. 이게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옷에 따라서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혹은 갱같이 보일 수도 있고 거지같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평범하게 사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옷이 만약에 그 제대로 안 갖추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똑같이 안 좋은 인상만 주게 되죠.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잘 입을 수 있냐, 우선은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단정해야 되죠.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트렌드를 이제 어떻게 파악하느냐, 트렌드는 보통 유행, 추세, 동향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. 흔히 우선은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네, 그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자주 입고 오는 옷은 무엇인가, 혹은 뭐 자기가 평상시에 책이나 잡지를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인터넷 쇼핑몰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을 위주로 생각해보죠. 제일 많이 입고 나온 옷이 무엇인지, 혹은 뭐 어떤 색이 각자 어떤 색을 많이 입었는지 그런 것부터, 그리고 우선은 자기 주관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사람은 저 옷을 입어서 어울린다, 혹은 저 사람은 저 옷이 아니다, 자기 주관이 필요하고,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. 이건 평소에 옷을 잘 입는 것 같은 사람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참고하고,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정한 옷차림, 그것의 조건은 일단 계절과 기후에 맞게 해야 합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절에 맞게 옷을 착용해야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답답한 느낌을 안 주고 또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깔끔한 차림을 신경 써야 합니다. 자신에게 맞는 옷을 어떻게 찾는가, 아까 전에 트렌드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좀 잘 관찰해야 되죠. 관찰하고 저 옷이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스타일 스스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사항을 통해서.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게 입어야죠. 이 옷 자기 사이즈를 파악해서 XL라지인지 라지인지 잘 파악해서 맞는 옷을 입어야지 또 옷이 잘 맞고 또 상대방한테 아니지 자신에게 잘 맞고 또 어울리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옷은 무엇보다 직접 입어보고 거기에 맞는 옷을 구해야 합니다. 질문 있으세요?
저 질문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옷을 일단 잘 입으려면 역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트렌드 파워하고 칼, 단정이 기본이고 자기 자신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게 여기서 주제입니다.